시즌 나왔죠. 이미 얘기를 해서 대충 해도 마치겠다. 편백나무가 있습니다. 여기 가자. 자, 잠깐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이는 건 흰 유액이 나옵니다. 유액. 유액이 나와가지고 그 유액을 돈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. 이 나무는. 이 상처가 하면은 하얀 액체가 나와요. 그럼 뭘까요? 추정해보세요. 하얀 액체 그걸 보고 무슨 나무라고 지었어. 소나무? 네? 소나무는 송진이라고 했는데. 그렇죠. 네. 솔나무, 송. 얘는 하얀 유액이 나와. 우유는 소가 낸 우유. 네. 기름. 얘는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. 명칭이 모유.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? 젖나무. 젖나무. 젖나무 아니고 젖. 그게 유래가 돼서 소리 나는 대로 전나무. 그래서 전나무 혹은 젖나무. 그 나무 그 나무. 잣나무하고는 다르죠. 아, 전나무. 잣나무는 이제 소나무 비슷하고 거긴 잣이 열리고. 맞아. 볼도 되게 좋다. 근데 왜 그래?